안녕하세요. 디노의 마쌤입니다. 오늘은 관악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정부 과천청 사역 8번 출구에서부터 시작하는 코스로서 약 10km,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8번 출구에요. 정부 과천청 사역 8번 출구에서 쭉 직진. 이런 길들 쭉 직진해서 걸으시고 좌측으로 꺾어져서 또 우측으로 꺾어져, 이 지도상을 잘 보시고요. 꺾어져서 가시면 들머리로 갑니다. 이런 길 잘 보시고요. 횡단보도 건너서 이런 길들을 쭉 따라서 걸으시고 이제 들머리의 모습입니다. 산은 항상 들머리만 잘 찾으시면, 요즘은 이정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곳들은 다 혼자 가시더라도 또 초행길이어도 잘 찾으실 수 있으니까 지도하고 이런 이정표들, 그 다음에 들머리만 잘 찾는 거, 카카오맵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풍경들 쭉 보시고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요, 아, 맞아요. 여기에서 연주대 방향으로 가면 조금 길게 타시는 거고요. 오른쪽 사당 전철역 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짧게. 저희는 연주대 쪽으로, 우리 일행기 사진이고요. 여기가 연주대입니다. 관악산 정상. 많은 분들이 계시죠. 여기서 사진을 또 많이 찍으시고요. 이제 정상을 찍고 내려가는 길에 로프도 잡고 좀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. 헬기장에서 왼쪽 길로 가시면 사당역, 오른쪽 길로 가시면 파이프 능선길로 가시는 길입니다. 이런 능선길들 너무 좋죠? 천천히 걷기 가시면 가시고요. 자, 이제 다 왔습니다. 이제 날머리의 모습이고요. 오늘은 정부 과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당역까지 관악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